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근대하에 일본만 거의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참 일본이 이웃나라인 것이 역사적으로 아픔도 있었지만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죠. 산업, 기업, 스포츠 뭐 다 모든 분야에서. 오늘 아주 귀한 여러분들 글을 실었네요. 특파원. 모든 특파원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나라를 떠나서 특파원으로 일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라 바깥에서. 그걸 여러분들 오늘 정영효 한국경제신문의 도쿄 특파원이 5년간 일본에서 보고 느낀 거, 한나라에서 한 5년 정도 여러분 특파원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걸 보게 될 것 같아요. 일본 연수와 도쿄 특파원으로 5년간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의 4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훑어볼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네요. 구석구석을 다 살펴본 모양입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화두가 일본 정도 되는 나라가 30년이 난 정체 상태를 못 벗어난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다시피 한 사회의 인구 구성비가 여러분들 급격히 바뀌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뭐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고 기업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정영효 도쿄 특파원의 여러분들 관찰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방방곡곡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것까지 개인적으로 찾은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다는 것. 인구 구성비 변화는 쓰나미입니다.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뭡니까? 그냥 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일 변수로 한 나라의 미래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나라가 늙어가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미래는 거의 비슷한 거죠. 15세에서 64세의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시들어버린 경제활력과 인력난은 일본 경제를 뿌리부터 좀먹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 5년간 특파원 하면서 내린 결론인가. 인구 감소는 모세혈관이 썩어 들어가는 병과 같고 피가 구석구석 전달되지 않으니 어떤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30년 가까이 소득과 소비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인구가 줄어 수요가 감소한 나라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대단히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수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펜션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호텔까지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모세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을까?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서울 집중이라던 제1동포 3세 기업인 오야마 겐타로 아일리스 오야마 회장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과도한 서울 집중으로 학군 경쟁과 사교육비, 취업난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은 젊은 세대가 출산을 엄두도 못 낸다는 지적이었다. 기자 역시 5년간의 취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해결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 인구가 왜 감소하는가? 개인주의적인 성향, 취업난, 주거비 부담 다 여러분들 설명력이 뛰어난 변수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는 앞날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이. 그 이야기를 정영효 여러분들 특파원은 언급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언급하신 내용 외에 사람들이 앞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본다는 이야기. 아주 그냥 비근한 사례 한번 여러분 들겠습니다. 선거 부정에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시킬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걸. 그래서 저출산이 일본과 거의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훨씬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걸 이분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를 취재하며 놀란 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3명이 유죄가 됐는데 왜 한국은 0.7명, 0.6명까지 내려가느냐. 이제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가는 날이 어둡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 뿌려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치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깜깜한 겁니다.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런 직시하게 되면 깜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구 감소는 미래의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임을 기자는 일본에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 잔 주문하기 힘들 정도로 종업원이 귀해지고 어제까지 타던 도쿄 도심의 버스 노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인구 감소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타격을 주고 경제의 길을 빨아들인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여행에 꼭 찾고 싶었던 식당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보다 20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은 일본은 미래의 오답노트를 제공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활용하기에 따라 참 소중한 이웃이라는 점 또한 이곳에서 5년을 통해 배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국가인 거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섰고 일본을 보고 일본을 버린 산업을 여러분 다 가지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잘 됐으면 싶은 이런 산업을 또 일으켰으면 뭐죠? 오늘의 반도체를 만들었고. 그렇게 일본 보고 뭐라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의 장훈 선수 전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이제 돈 달라고 하지 말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 가장 안 되고 피곤한 사람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동훈 씨를 보면은 좋은 집에 사서 머리가 좋잖아요. 좋은 처갓집에 좋은 처에 그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열등감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열등감을 계속 갖게 되면은 그게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 문제를 보면서도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전부가 다 뭡니까? 그냥 예? 그냥 날 그 안에 저변에 흐르는 것을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기자가 5년 여러분들 특파원 생활에 이야기를 참 잘 정리했네요. 일본이 참 소중한 이웃이고 5년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이만큼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배워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를 보고 일본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배움이 중지된 사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선거마다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나라입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10나노, 예? 10나노급 미세공정을 하여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한 표, 두 표, 세 가지 이름 더하는 선거를 조작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10년 이상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2014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어떻게 부정을 했는지. 2024년 1월 달에 대만 총통과 입법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했습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같았으면 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이런들 바로 뭐죠 팀을 만들어서 대만을 파송을 해가지고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하게 이런들 비용은 얼마를 들고 어떻게 하게 다 특집을 해서 이런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 전체가 빨리 바꿨을 겁니다. 제도를. 그게 박정희 시대하고 이런 전두환 시대에 우리 앞선 세대가 해온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여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대만에 유일하게 간 사람들이 인천 광역시에 활동하는 권호영 변호사가 이런들 주축이 돼가지고 대만 YMCA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만 중 YMCA 도움을 받아 가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대만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만 있었지 언론 차원에 아무것도 없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나 그만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나 오만해졌고 본인들은 오래오래 갈 걸 가지만 저는 오래 못 갈 걸로 봅니다. 이런 상태로는 여러분들 생산성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배움을 잃어버린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배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특파원이 그래도 특파원 생활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것이 딴 게 아니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였다는 거죠. 너희들 정신 차리라 이야기.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한두 제지는 더 다루고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